표준 화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크런시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크런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일종의 크립토 크런시예요. 크립토 크런시인데 기존에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이더리움 이런 크런시 암호화폐와는 달라요. 이건 왜 다르냐니까 issued by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 입니다. 이게 스탠다드 커런시인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 팀 주피터에서 각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서 스탠다드 커런시를 지금 현재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커런시의 환율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환율은 그 국가의 화폐, 그걸 피아트 크런시라고 합니다. 피아트 크런시와 같아요. SC equal 피아트 크런시. 피아트 크런시. 국적 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FC라고 얘기합니다. 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 그죠? 그럼 스탠다드 크런시 오브 코리아잖아요. 코리아는 그러니까 배류 가치죠. 그죠? The value of a standard currency of Korea issued by Korean government 되겠네요. Issued by Korea is same to KRW. Korea won 하고 똑같습니다. 그 가치가 일본에서 발행하는 것은 Japanese yen, 일본 엔화와 가치가 같죠. 따라서 각 국가들이 발행하는 standard currency와 또 다른 국가에서 발행한 스탠다드 크런시 간에는 서로 익스체인지가 돼야 되겠죠. 익스체인지. 그 알고리즘을 지금부터 코딩을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행한 스탠다드 크런시, 암호화폐, 표준 암호화폐입니다. 표준 암호화폐와 일본에서 발행한 일본의 표준 암호화폐 간의 교환. 그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거는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 간의 교환 가치에 의해서 교환 비율에 의해서 상호 교환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의 암호화폐는 각국의 해당 국가의 국적 통화, 피아트 크런시, 일본은 엔화, 중국은 위안화, 미국은 달러화, 한국은 원화와 서로 1대1로 매칭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웹사이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웹사이트가 pixer.io fixer.io 여기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죠? 그러면 다음에 제 경우에는 현재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업 프리예요. 무료로 사인업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요금을 내야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현재 로그인 as 피터주 되어 있죠. 피터주로서 지금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저기 뭐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죠. 여기 아니라 API 다큐멘테이션 픽스.io 여기 있죠. 여기 이제 API 키도 있고 일단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에서 요 API 액세스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URL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요 부분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뜹니다. 자기의 키가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각국의 달러나 원화나 이런 것들이 유로는 유럽연합에서 발행한 표준 화폐죠. 그렇죠? 그냥 화폐죠. 그 화폐 대비한 환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쭉 내려보면은 KRW 돼 있죠. 이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KRW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유로가 한국 돈으로 1255.831353원. 그래서 소수점 6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딩할 건 뭐냐니까 각 국가들 간의 환율. 그러니까 한국 돈과 중국 차이니즈 위안화. CHY죠. 그죠? CHY 이거요. 차이나 위안화. 그죠? 요 관계, 요런 것들을 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앱을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이트를 볼 만한 게 있는데 뭐냐니까 이게 Last Countries E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API 올 해서 각 국가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투해서 이 사이트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거 JSON 데이터로 제가 좀 지난 올해 에피소드에서 설치했던 JSON 포맷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JSON 포맷 걸 크롬에서 설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나타날 겁니다. 지난 우리가 에피소드 몇 번이었나요? 아마 10몇 번에서 아마 이걸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다 접어놓으면 뭐 모든 국가는 아닙니다만 그 주요한 국가들은 다 이렇게 하나의 요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펼치면 엔타르크티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북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니까 넘어갑시다. 앙길라. 앙길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죠.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해서 탑 레벨 도메인이 무엇인지 AI.AI 우리 여러분 가끔씩 보는 AI 도메인이 바로 앙귤라의 국가 도메인입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회사들이 이걸 이 도메인을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리비안 그죠?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도시네요. 캐리비안 도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커런시 항목이 있어요. 커런시 보니까 여러 보면은 쓰고 있는 커런시가 XCB라고 하는 걸 쓰고 이스트 캐리비안 달러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죠? 그리고 심벌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가 코드 그리고 화폐 코드는 XC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 아니고 여기에 KRW를 넣게 되면은 한국 원화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KRW가 안 나타나네요. USD를 해볼까요? USD 하니까 역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수술을 제가 잘못 넣은 것 같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해서 search by name United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코드도 부분 있고 커런시 부분이 여기 있죠. 커런시 해서 커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커런시 해서 다음에 KRW 이러면은 한국 원화 그죠? 원화가 사용되는 지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접어보면은 딱 하나 있다 있죠. 이거는 한국 원화를 쓰는 곳은 한국만 있단 말입니다. 딱 하나의 국가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USD를 넣게 되면은 미국 달러를 쓰는 국가들이 나타나요. 저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해서 이 국가들이 다 미국 달러를 자기의 통화로 쓴다는 거죠. 캄보디아 그죠? 캄보디아는 자기 나라의 화폐가 있죠. 보면은 이렇게 자기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하나는 자기 나라의 화폐 KHR로 표현되는 거 캄보디안 리엘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게 USD란 말이에요. 미국 달러들 자기 나라의 국적 통화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서 국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통화로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다져 보면은 어디 있나요? 요 국가들이 USB를 쓰는 나라들이고 EUR은 유럽이죠. 그죠? EUR 쓰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입니다. 미국 달러화를 쓰는 국가들보다 더 많죠.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Last Countries EU라고 하는 사이트 그리고 PIX.io PIX.io라고 하는 국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앱 그러니까 Exchange 앱입니다. 각국의 환율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쭉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올 게 뭐냐니까 const에서 axios를 가져올 겁니다. require axios axios는 우리 promise를 좀 더 편리하게 쓰게끔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npm install axios save 준비입니다.
NPM에서 Axios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대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프라미스를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특히 인터넷상에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리하게끔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래서 const exchange rate 그죠? 이걸 하나의 펑션을 정의를 하죠. 이 펑션에서 이 펑션이 하는 역할이 하나의 화폐, 그죠? 하나의 화폐를 받아서 다른 화폐로 환율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져올 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니까 return에서 axios이고 get입니다. get 명령어이고 여기에 주소가 들어가고 다음에 then 나오고 하이 프라미스와 똑같아요. 프라미스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구조를 보시면은 그냥 프라미스와 똑같습니다. return 쓰이는 것도 똑같고 then 쓰이는 것도 똑같아요. 요 get이 주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가져올 주소가 여기잖아요. 요 주소입니다. 그렇죠? quick start fix.io quick start의 step 2 여러분들의 이 API 코드 맞춰서 이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유로화를 베이스로 해서 각국의 환율이 표시되어 있는 쭉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국가의 화폐를 다른 국가의 화폐로 치환하는, 교환하는 환율을 우리가 뽑아 계산해낼 수가 있죠. 이건 간단한 산수라고 해야 되나?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let, euro base라고 할까요? euro base. 그러니까, 그럼 이 화폐가 유로화로 따졌을 때 얼마인가를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하고, response. data. response.data가 뭐냐니까 get이 가져오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 데이터가 요것이 response.data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response 들어줘야 되겠죠? response는 요 get이 return하는 겁니다. 그죠? 주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는 여기 이 주소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넣습니다. 그죠? response 데이터에 뭔가요? 보니까 rate죠. rate. rate에서 국가 화폐 코드. 그래서 rate에다가 뭐 KRW는 KRW 이런 게 되겠죠. 프라미 드라미 됩니다. 그죠? 다음에 let ratio rate. 그죠? rate. rate라고 할까요? 그럼 rate 하면 되겠네. 유로 베이스 US 구하는 유로 베이스에다가 우리가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화폐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 교환하려고 하는 화폐는 여기서 그냥 2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eturn rate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간단하죠? 이것을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코드를 하나 적어줘야 되겠네요. exchange rate 해서 KRW를 중국의 위안화 CNY 로 바꿔보겠습니다. then 마찬가지로 console log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네요. 오늘이 아마 휴일이라서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많으면은 우리 집 머리 위로 비행기들이 빙글빙글 돌아요. 착륙할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자 then에서 이 return 되는 값이 뭐죠? rate잖아요. rate 요 값이 return 되겠죠. console log 그대로 하면 됩니다. log 해서 rate 됐죠? 돌려보면은 한국 돈과 위안화의 현재 시점 환율 요 계속 바뀝니다. 뭐 계속 바뀌는데 지금 시점의 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node exchange 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볼까요? 0.005936 그러니까 한국 돈 1원이 중국 돈으로 0.0059 요 주가는 환율 위안화가 된단 말이죠. 순서 달러로 바꿔볼까요? USD, USD와 KRW, KRW로 바꿔주면은 한국 돈 1원이 미국 돈으로 아니죠. 1달러가 한국 돈으로
5040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점의 환율입니다. 이걸 똑같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 환율이 변화가 없네요. 30분이나 10분이나 1시간 뒤에 돌리면 이 환율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sync와 await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퀴즈입니다. 일단 return은 필요 없죠. 그래서 필요 없고 then도 필요 없죠. 이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async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게 await라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자, 이것을 어딘가에다 담아야 됩니다. 요 데이터로 갈까요? let data equal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럼 response로 해야 되겠죠? response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 그러면 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쓴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마침표 돼 있고 좀 뭔가가 좀 산만하니까 format을 다시 하겠습니다. document. 자,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하나 둘 세 줄로 됐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밑에 거 그냥 그대로 동작이 될 겁니다. 볼까요? Node Exchange 1076. 그대로 환율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네. 그죠? Async Await 이렇게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전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죠? 그죠? 조금 전에와 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뭐 재밌는 게 또 있는데 뭐냐니까 그다음에 const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currency country currencies라고 할까요? country currencies of nation 어떤 한 국가에 사용되는 currency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커런시의 종류를 한번 불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어디 썼나요? 여기 썼나요? 그 EU화를 넣었을 때는 유로화를 지원하는 국가들, 그죠? CNY, Chinese Yuan, 위안화죠, 그죠? CNY를 했을 때는 중국 위안화를 지원하는 국가들 두 나라가 있네요. 하나는 중국일 테고, 그죠? 다른 하나는 짐바브웨네요. 짐바브웨가 중국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화폐 코드를 넣으면은 그 화폐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name China 돼 있잖아요. 그죠? 차이나와 짐바브웨가 표시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죠? USD를 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를 지원하는 국가들 첫 번째가 아메리카 아메리칸 사모아 두 번째가 이름도 너무 어렵다 통과 하고 세 번째가 브리티시 인디안 오션 테러토리 그죠 영국령 인도양 뭐 이런 국가인가 보네요. 자, 이런 데서 USD 미국 달러화를 자기 나라의 국적 통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각 국가 통화별로 그 통화를 국적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목록을 뽑는 그러한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해 보죠. 그게 currencies of a nation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nations of currency가 좀 더 적절하겠네요. nations of currency 특정 통화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되니까 그죠? 마찬가지 펑션을 하나 할당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전과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것을 한번 코드 여기 있는 이 작성대로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요 주소에다가 요 USD나 뭘 넣든 간에 넣는 거에 따라서 그 통화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목록이 나오게끔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return 방식입니다. return 해서
뭐 엑시어스 쭉쭉쭉 나가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await async. async await죠. async await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